인천 월미도 특설링입니다. WBA 여자 슈퍼패더급 세계 타이틀 매치 최연미 선수 대 일본의 푸진 라이카의 대결. 그에 앞서서 먼저 언더카드 경기 박혜수 선수 대 에이라다 시스 손람 선수의 경기가 언더카드 경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라운드 경기입니다. PABA 파바 여자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결정전이죠? 네, 범아시아 태평양 네. 여자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자, 이곳 인천 월미도 특설링 현재의 기온입니다. 지금 구름이 약간 끼어 있는데요. 30.2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습도가 86%. 자,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훨씬 높죠, 지금. 네. 그 습도가 높고 또 기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약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선수들은 더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지금 뭐 천막 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예. 햇빛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그 땡볕에서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네. 자,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네. 자, 언더카드 경기 박혜수 선수 대 태국의 에이라다 시손남 선수의 경기인데요. 박혜수 선수가 청코너, 홍코너가 이제 박혜수 선수고요. 청코너가 에이라다 선수입니다. 에이라다 선수는 9전 6승, 네. 6승 중에 2KO가 있고 승률이 우리 박혜수 선수보다는 좀 높아요. 그렇습니다. 박혜수 선수가 좀 승률이 좀 낮죠. 네. 네, 2승 6패 1무. 자, 1라운드는 잘 박혜수 선수가 넘겼고요. 이제 2라운드 진행되고 있는데요. 2라운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보는 박혜수. 자, 안면 라이트 레프트까지. 자,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박혜수. 이렇게 해서 2라운드 종료됐습니다. 공격 패턴은 상당히 좋네요. 네. 네. 자, 이 날씨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박혜수 선수보다는 에이라다 선수한테 유리할 수 있는 태국 선수에게요. 기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습도가 많고. 네. 네. 자, 박혜수 선수의 모습인데요. 전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26살 164cm 9전 2승 6 2승 1무 6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패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승률을 좀 올려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박혜수 선수는 여기 월미도 이 링이 홈타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인천 출신이죠. 네. 에이라다 선수입니다. 26살이고요. 159cm. 전적은 박혜수 선수보다 좋습니다. 6승 3패를 기록 중이에요. 자, 신장은 나와 있지만 박혜수 선수보다는 좀 크죠. 네. 네. 기록보다. 네. 자, 에이라드 선수 태국에서 온 선수고요. 두 선수는 지금 파바 여자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3라운드 경기. 자, 박혜수 선수 왼손잽. 그렇죠. 2라운드 말미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왼손 축이 나갈 때 각도를 좀 꺾어야 됩니다. 예. 네. 자, 라이트 치고 들어갔던 박혜수. 자, 옆구리에 이어서 안면까지. 자, 치고 나올 필요가 없죠. 네. 네. 다시 한번 안면.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박혜수 선수인데요. 옆구리. 자, 밸런스가 좀 안 맞아요. 네. 자, 박혜수. 계속 피하고 있는 에이라다 선수인데요. 주먹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에이라다 네. 선수가요. 자, 안면보다는 폭포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네. 자, 계속해서 양손 훅. 자, 지금 다 오픈 블러죠, 박혜수. 네. 자, 왼손까지 안면에 적중시켜 봤습니다. 주먹 스피드가 에이라다 선수가 빨라 보이진 않은데요. 네. 신장은 좋지만 본인의 어떤 신장을 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혜수 들어가서 끌어안습니다. 클린치 빠져나오고요. 2분씩 진행되는 경기입니다. 10라운드로 펼쳐지는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그렇죠. 자, 라이트 랩트 안면 안면. 아, 좋습니다. 자, 안면 계속 들어가는 박혜수입니다. 자, 옆방길 나가야 돼요. 자, 계속해서 안면을 때리고 있는 박혜수. 멈추면 안 됩니다. 끊기면 안 되죠. 네. 자, 여자 복싱은 일발필도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케어가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연타가 꼭 필요한 게 바로 여자 복싱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주심을 보는 지금 이민영 한의학 박사죠? 네. 네네. 국내 프로 심판 중에 한의학 박사 이분입니다. 최초의
프로심판이라고 해요. 네, 국제심판이면서 네. 국지간 세계 타틀 매치 주심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라운드까지 마쳤는데요. 박희수 선수가 지금 경기 초반에 아주 잘 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드를 해가고 있죠. 네. 하지만 좀 아쉽다라면 중국의 각도가 좀 꺾이지 못한다는 부분. 지금도 다 오픈블로예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네.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이 퍼져나가죠. 네. 자, 저렇게 열려나가면 안 됩니다. 자, 스트레이트가 약간 자, 짧은 모습. 이주목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아니요, 오픈블레이. 아, 이주목도 네, 그런가요? 그럼요, 네. 좀 더 각도를 좀 꺾어야 되는데. 네. 자, 그거 좀 아쉽네요. 네. 기량을 오늘 이제 3라운드까지 봤는데. 네. 그동안에 지금 2승, 1무 6패거든요. 이 패가 네.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이 패를 많이 싸운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누구하고 싸웠느냐가 진짜 중요하고요. 예. 그만큼 박해수 선수가 강자랑 많이 싸웠을 소지가 많고 네. 또한 어떤 기량 면에서도 떨어질 수가 뭐 두 가지 아니면 하나죠. 뭐. 그렇죠. 네. 자, 이제 4라운드입니다. 선수들이 이제 10라운드로 펼쳐지는 경기인데 체력 관리를 상당히 잘해야겠습니다. 지금 허용했어요. 자, 이번에는 A라다가 들어가 보는데요. 네. 자, 박해수가 맞받아 칩니다. 자, 뒤로 빠지는 수비 동작은 안 좋습니다. 예. 네. 자, 레프트 훅 크게 헛쳐봤던 박해수. 복부에서 안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이트 걸렸어요. 맞았어요. 자, 그리고 곧바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자, 가늘 쪽으로 나오는 A라다의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박혜수 선수가 턱이 들렸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자, 먼저 들어가봤던 박혜수인데요.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A라다. 자, 라이트 거치고요. 자, 링을 돌고 있는 A라다. 태국 선수입니다. 자, 주먹이 저렇게 퍼져나온단 말이죠. 네. 예. 레프트 훅. 아, 이번에는 레프트 훅 잘 누렸는데 예. 빗나갔습니다. 자, 상대 미스 블루하나스 때가 찬스가 가장 많아요. 네. 네. 초반에 비해서는 이제 박해수 선수도 약간 체력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양손 주먹 이번에도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네. 네. 자, 먼저 공격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스트레이트 안면으로 들어가 봤던 박해수. 자, 항상 레프트 훅으로 끝나야 됩니다. 네. 자, 상대 숙여줘야죠. 그렇죠. 자, 복부에 3면. 네. 자, 안면 들어갑니다. 자, 라이트 레프트 여태 공격 안면까지 계속 몰아야 돼요. 자, 여기서 정타가 나오지 않는군요. 여기서 리듬이 끊기지 않습니까? 네. 자, 턱이 네.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4라운드 종료. 자, 네. 박해수 선수가 또 4라운드 말미에는 그렇습니다. 한 차례 집중 공격을 해봤는데요. 자, 좀 공격 흐름이 끊어지는 부분이 좀 아쉽네요. 네. 네. 초반에는 좀 체력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여기서 걸렸어요. 소극적인 연기를 펼치다가 막판에 네. 좀 강한 주먹이 나왔는데요. 간간히 또 허용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자, 그러게, 네. 자, 지금 A라다가 들어오는 상황에 있으면 네. 데미지가 컸을 텐데 뒤로 빠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양손 오른손이 제대로 관자놀이 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약간 파워가 모자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복싱에서는 타이밍이에요.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는 박해수 선수가 아주 경기를 잘 풀고 있고요. A라다 이 태국 선수는 간간이 나오는 주먹을 좀 조심해야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박해수 선수가 턱을 들리면 안 돼요. 네. 턱을 좀 많이 묻어야 됩니다, 안쪽으로. 네. 자, 이제 절반의 라운드, 5라운드입니다. 10라운드 경기. 들어가자마자 A라다 주먹 들어가는데요. 자, 맞받아 칩니다. 자, 간헐적으로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상당히 유력적입니다. 네. 선수가 육승조에 2KO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팔 길이, 리치가 상당히 길어 보여요. 네. 커버해, 커버. 그리 맞추고. 태국에서는 또 이렇게 야외 경기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 더운 날씨를 또 좋아하고 습도가 높은. 이번 랩트 네.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들어가 봤던 박해수. 자,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자, 양손 훅 안면으로. 자, 옆구리. 자, 코너로 몰았습니다. 라이트. 자, 쫓아갔죠. 라이트 한 번.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먹 붙고 있습니다. 거꾸로 내려가야죠. 자, 랩트까지 네. 쫓아가는데요, 박해수. 자, 놔줘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네. 가야죠.
자, 시간 많이 남아있습니다. 1분 이상 있고요. 훈련량이 많았네요, 박혜진 씨. 네. 자, 빠져나오는 에이라다. 자, 좀 몰아붙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네. 승기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는 박혜수 선수도 좀 지쳤어요. 네, 때리다가 이제 지친 상황인데. 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라이트! 네, 좋아요. 라이트 한 명! 그리고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부수를 띄워야 됩니다. 자, 주먹을 계속 뻗고 있는데요. 에일하다가 지금, 네. 자, 에일하다! 의욕을 많이 상실했어요. 자, 맞받아치고 있고, 박혜수! 야, 지금 때리다 지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코너에서 몰아붙입니다. 자, 맞받아치는 에일하다. 라이트 랩트, 라이트 랩트! 이미 경기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네. 네. 5라운드 박혜수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아, 저는 연타는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네. 네. 오늘 상당히 더운 날씨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 5라운드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계속, 네, 주먹을 뽑아냈어요. 저 흐름이 끊어지면 또 언제 끝날지 전 차서 올지 모르거든요. 네. 네. 자, 박혜수 선수가 5라운드 TKO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자, 적절한 상황에서 연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네. 자, 초반부터 몰아붙였던 박혜수 선수가 태국의 에이라다 시스선남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자, 이렇게 되면 파바 여자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챔피언으로 진급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률도 높아지고요. 네. 네. 자, 마지막 이제 코너에서 몰아붙이는 장면인데요. 박혜수 선수였던 무기라면 저 연타뿐이 없어요. 네. 네.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주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큰 주먹에 데미지를 입었다라기보다는 에이라다가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안면으로, 네, 뽑아놓는 장면인데요. 자, 집중적으로 안면을 공략을 했어요. 네. 아, 정확히 맞았네. 네. 가드가 많이 또 내려와 있었고 빈틈을 그대로 찾아 들어가서 주먹을, 그렇습니다, 성공시켰습니다. 네. 연타가 다음으로써 빈틈을 주지 않는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박혜수 선수는 10전 3승 1무 6패가 되는데요. 자, 아주 패가 초반에 많았습니다만 오늘 경기를 통해서는 또 반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률을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파바 여자 슈퍼플라이급 챔피언에 등극하는 박혜수 선수입니다. 아, 박혜수 선수 26살이고요. 164cm. 이제 복싱에 좀 맛을 드릴 만한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나, 아, 저는 승기를 좀 잡아가는, 네, 지금 어떤 분위기로 삼아야 됩니다. 네. 네, 오늘 경기를. 그렇습니다. 네. 이 최현미 선수의 세계 타이틀 매치에 앞서서 펼쳐졌던 언더카드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박혜수 선수 대 태국의 에이라다의 파바 여자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결정전. 자, 박혜수 선수가 아주 기분 좋게, 네, 5라운드 TKO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아주 무더운 날씨에 아주 고생은 많았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10라운드까지 가게 된다면 뒤쪽으로 갔으면은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더운 날씨 속에서 좀 힘든 경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5라운드 안쪽에서 잘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놓치지 않고 분위기를 잘 탄 거예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박혜수 선수가 챔피언에 등극하게 됐습니다.